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6시 반 정도 되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아이들과 눈 맞춤하고 출근할까 합니다. 유리수반에 아이들 하우스 안쪽에 있다가 여기 밖에 쪽에 이쪽으로 옮겨놨거든요. 유리수반 여기 공간이 있어가지고 황금새담도 그 뒤에서 잘 자라주고 있고요. 유리수반의 아이들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황금새담이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고 있죠. 이 아이들 완전히 일년 묵은 아이들이에요. 이 유리수반 자체에서 이렇게 아이들 잘 크고 있고요. 여기에 있던 블루멘탈 꽃대인 줄 알았었던 그 아이 제가 뽑아가지고 블루멘탈 분갈이 어제 해줬거든요. 그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크라고 한 곳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미니마랑 뭐 스노우 바니랑 이쪽에 비안트구나. 비안트도 있고요. 얘는 핑크베라. 여기 양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거북이 두 마리와 저 꼬맹이들. 얘는 리틀 장미예요. 리틀장미도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유리수반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이솔이에요. 바이솔 요 자리에서 올여름 잘 견뎌졌고 그래도 많이 이제 풍성해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조금 풍성해지고 있고 여기 알붐 아이들도 이렇게 따글따글하죠? 단지처럼 생긴 화분에서 잘 자라주고 있고 저기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성장세가 이렇게 좋답니다. 이렇게 제 연화바이솔이죠. 연화바이솔하고 여기는 오색기린초예요. 오색기린초. 여기도 연화바이솔. 요거는 이제 정선연화 같은 연화바이솔인데 모양이 틀리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군생처럼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아이들. 그리고 저희 집에 바이솔 아이들 그래도 올해는 저희 바이솔들 선전했어요. 작년에는 많이 무너졌는데 올해는 그래도 선전한 바이솔들입니다. 잘 있었고 자 오늘은 이쪽에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요. 루비 진주 목걸이 이 아이들도 따글따글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 좀 보세요. 이렇게 잘 커지고 있는 루비도 살짝 보여드리고요. 얘는 온슬로우예요. 묵댕이. 온슬로우 목대가 저렇게 목대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 온슬로우고요. 이 아이도 색이 물등에 살짝씩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그리고 얘는 더스티 로즈. 요 봄에 사다가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 이렇게 올 여름에 물도 많이 먹긴 먹었고 안으로도 들여놓기도 들여놨었고 요즘에는 오는 비를 다 맞았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놔뒀습니다. 요즘에 오는 비는 다 맞았고 그래도 이렇게 잘 있어준 더스티 로즈 기특하고요. 그리고 얘는 먼노. 아유, 요 같은 화분에 먼노 두개 있다가 하나는 봄에 무름으로 갔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잘 다져지고 있는 중이에요. 먼노 예쁘게 물들고 있죠, 먼노도. 그리고 얘는 수미미티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뒤쪽에는 꽃대 다 잘라준 상태예요. 꽃 피고 난 자리. 여기 지금 옆에서 또 꽃대가 이렇게 살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핀 꽃들이고 이렇게 수미미티도 잘 커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저거 에일린 군생 두 아이 제가 올 봄에 데려다가 합식해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얘는 아이고 마리아 철아 노블레드 마리아 철아 여기는 얘는 노블레드 마리아 철하고. 라디칸스가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라디칸스 조금씩 키가 조금씩 큰것 같기도 하죠. 아직 빨갛게 이제 물들어야 돼요. 이제 살짝쿵 물들어 오려고 하고 있어요. 라디칸스 따그리들 보여드렸고요. 얘는 저기 매창철아 생얼 아이들 너무 귀엽죠. 이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예요. 그리고 얘도 마리아 철아인데 얘는 이제 철아가 많이 풀린 상태고 생얼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카메라가 자꾸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 휴가 갔었을 때 화상 입었던 아이들 여기 제가 돌멩이로 메꿔놨죠. 그 자리가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정리를 해주고
그 자리에다가 저렇게 돌멩이를 저거 대이적도에서 가지고 온 돌멩이에요. 바다에서 가지고 온 돌멩이를 이렇게 같이 사르라고 거기다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놨고, 요 웰컴 철아, 요 철아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화분을 넘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 화분이 큰게 없는데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잘 커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웰컴 철아예요, 이 아이도. 아, 하엽이 좀 지고 있네요. 요 아이도 좀 떼서 하엽 좀 떼줘야 될것 같고, 자, 조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완료. 여기 앞에 붙어 볼까요? 얘 세토사. 봄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잖아요. 여름에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다 들여놓고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다시 빼놨는데, 요 아이들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 세토사 아이들 그냥 모닥모닥 다시 심어서 해주고, 여기에다 이제 다른 아이들 데려다가 또 심어줘야 되겠어요. 너무 비어가지고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합식이들 또 요거하고 더스티 로즈, 뭐 얘가 익스펙트리아 철화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요. 익스펙트리아 철화 같아요. 입구로 자란 아이 같은데, 얘하고 그리고 여기 화재하고 군데군데 아메치스 같은 아이들 군데군데 조금 빈 공간 생겨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지? 이렇게 다시 또 꾹꾹 꼽아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 뭐지? 이게 녹용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꼽아놓고요. 가득 좀또 채워졌죠? 이 아이들 다시 또 물들면 예쁠 것 같고. 자, 이제 그 뒤에 TM이에요, TM 아가들. TM 아가들 이만큼 컸습니다. 이렇게 목대 저기다가 나오고 있네요. TM 이렇게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고, 요쪽에도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죠. 이게 얘가 응애자극인가요? 물드는 건가요? 현재는 이런 모습의 TM이고요. TM 보여드렸고, 얘는 사랑이라는 아이도 하엽이 조금 지고 있네요, 이쪽에. 이쪽에 하엽이 조금 지고 있어. 일단은 떼주고, 자, 의자를 좀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 자, 사랑이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파랑새 군생 아가들, 며칠 전에 쇼츠 올렸는데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파랑새 이 자리에서 빗물도 얻어먹고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었어요. 자, 파랑새 군생 아가들. 아, 그리고 요거 양이 화분. 얘는 천대전송 입구 아가고요. 얘는 초연이에요, 초연. 요 아이도 동글동글하네, 귀엽죠? 이렇게 두 아이 잘 자라주고 있는 양이화분에서 잘 자라주고 있고요. 에이핑크라는 아이, 이렇게 뿌리 내려 자 다시 내려가지고, 유아이가 뿌리를 못 내렸었는데 뿌리 다시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이름이 머니너, 아, 실로왕스. 실로왕스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드라큐라도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들어오고 있는 드라큐라. 이렇게 살짝 또 보여드리고, 이런 입장들을 떼어주고. 자, 드라큐라였고요. 얘는 말간 선물 받았던 아이, 잘 크고 있고, 파스텔 철아, 중간에 하엽도 좀 있는 거 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검정색의 입장들이 있어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파스텔이고, 얘는 레드핑클 철아. 그리고 에케무스톤 좀 보세요. 끝에 입장들이 화산기가 있는 거. 아, 요 아이는, 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요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입장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딥레드도 올 여름에 조금 고생해가지고 입장들이 많이 이제 하엽이 좀 졌고요. 얘는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어디 있는데? 아, 얘 이름이 새로 오네라. 이름이 여깄다. 아, 빅레드 철아. 아이, 앞에다 놔야 되겠어요. 빅레드 철아. 자, 빅레드철아도 이렇게 요 자리에서 있어주고 있고, 여우별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여우별 아이들 잘 있고, 그리고 얘는 펌킨이고요. 레드베리, 여기도 레드베리 있는데 레드베리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물이 들어오고 있는 단계고, 초콜릿 금.
그리고 스노우 엘리언. 얘는 스노우 엘리언이라는 아이인데 물등이 얘도 참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환엽 백야. 환엽 백야 똥똥하죠? 루돌프는 상태가 조금 힘들어해요. 올여름에 좀 힘들어했어요, 루돌프가. 그리고 얘는 알바 뷰티고 플로리디티 여기도 하나 있고요. 조이, 조이, 얘도 조이, 쟤도 조이. 얘하고 얘하고 이제 합식해줄 거예요. 그리고 애플립스라는 아이는 최근에 제가 분갈이를 다시 한번 해줬고, 여기 문가디니스 철아. 문가디니스 철아가 맞나? 제 이름이 맞죠? 이름이 브레이브 철아네. 자, 오늘은 또 이름이 막 헷갈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브레이브 철아, 문가드니스가 아니고 브레이브 철아입니다. 브레이브 철아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이고, 새소리도 듣기 좋고. 오늘은 여기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기 대품 철아가 화상 자국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상해가지고 상처가 나서 제가 저렇게 돌멩이를 갖다가 같이 살으라고, 돌멩이랑 더부살이 하라고 저렇게 놔뒀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엔딩을 뭐로 할까요? 여우별로 갈까요? 여우별,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여우별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자, 지민의 옥상다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